세계대회인 미스터올림피아 첫 출전에서 6위, 3개월 뒤인 아놀드 클래식에서 리그워커를 꺾고 1위를 차지한 장신 보디빌더 삼손 다우다가 정말 미친듯이 먹고 150kg까지 벌크업을 해서 근육량을 엄청나게 늘렸다고 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가 하루 동안 어떻게 자주 그리고 많이 먹으며 벌크업을 했는지 그 식단을 한번 염탐해보려고. 그럼 얼른 구경하러. 먼저 삼손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과 똑 닮은 근육질의 댕댕이를 산책시키며 가볍게 운동을 한대. 와씨, 둘이 지나가면 개무섭겠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와 첫끼로 오트밀 133g, 웨이 아이솔레이트 한 스쿱을 섞어 갈아주고 스크럼블을 같이 먹을 건데, 오일로는 칼로리가 더 높은 버터로 굽는다고 하네. 이때는 비시즌이라 가능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그런 거지만 시즌 때는 코코넛 오일로 먹는다고 해. 그리고 그는 평소에 신진대사가 꽤나 높은 편이라 아침 산책 정도만 하고 굳이 유산소를 하지 않고도 낮은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삼손은 근육 자체가 많아 기초 대사량이 우리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특히 이것 저약 등의 도움으로 가능해진 미친 신진대사니까 브로들은 건강을 위해 유산소도 꼭 하길 바랄게. 아무튼 계란 5개에 우유 약간을 섞어 스크럼블로 만들고 이 위에 핫소스와 바베큐 칠리소스를 뿌려 먹는다고 해. 그런 후 두 번째 식사까지 EAA를 물에 타서 수분 섭취와 함께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해 줄 거래. 다음 두 번째는 2시간 30분 뒤에 고구마 400g, 스테이크 200g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고 해. 보면 대부분 미리 포장해뒀다가 먹는 걸 볼 수 있는데 삼손은 주로 주말에 미리 만들어 포장해뒀다가 평일에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비시즌 때라도 클린푸드와 정크푸드를 80:20으로 깨끗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대. 어쨌든 준비된 음식을 스무디 음료와 함께 먹는다는데 카메라맨은 이게 완전 건강 음료로 그냥 토맛이라며 개 별로라고 하는 거 있지. 이에 삼손은 존맛탱이라며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다음 세 번째는 운동 전 식사인데 먹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장해 헬스장에서 먹고 바로 운동을 한다고 하네. 이에 카메라맨은 그렇게 먹으면 운동할 때 불편하고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묻자 삼손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오히려 미리 먹고 가면 운동할 때 배고파져서 운동 직전에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보통 운동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삼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있지. 이렇게 장이 존나 튼튼하니까 끊임없이 때려넣고 미친 벌크업이 가능했던 것 같아. 어쨌든 파스타 200g에 소고기가 들어있는 볼로네즈 소스 260g을 위에 뿌려 포장한 후 운동 중 보충제와 운동 후 보충제도 챙겨준대. 운동 중에는 지속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탄수화물 21g 및 근수축과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호스타일의 인트라 워크아웃 수박맛 한 스쿱, 그리고 혈관 확장 및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딸기맛 부스터를 섞어 마실 거래. 다음 운동 후에는 한 스쿱에 26g의 단백질이 든 웨이 아이솔레이트 두 스쿱, 그리고 바나나를 먹을 거라고 해. 그렇게 헬스장으로 가서 밥부터 먹고 바로 어깨 운동을 개 빡세게 하며 운동 중 보충제를 마시고 운동 후에는 프로틴과 바나나 하나를 순삭한 뒤 집으로 돌아간대. 이후 1시간 뒤에 네 번째 식사로 쌀밥 두 국자, 닭가슴살 250g을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 올리브오일 약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란 소스 및 빨간 소스를 뿌려 먹는다고 해. 삼손은 비시즌 때 거의 대부분 소스를 뿌려 먹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간단히 먹고 겨우 20분 뒤에 프로틴 두 스쿱을 추가로 섭취해 단백질을 채운다고 하네. 다음 다섯 번째는 오후 7시에 이전과 같이 쌀밥 두 국자, 소고기, 야채 약간,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섞어 먹는다고 해. 이것도 미리 만들어둔 거라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고 먹어 치운 뒤 다시 프로틴 두 스쿱을 마셔준대.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스테이크 200g, 멕시칸 쌀밥 250g 위에 소금 및 소스를 약간 뿌리고 라즈베리 맛의 요거트를 먹는다고 해. 시간을 보면 10시 20분으로 다른 보디빌더들이 11시쯤에 한 번 더 먹는 것에 비하면 앞서 많이 때려 넣어서 그런지 빨리 먹는 편인 것 같아. 그리고 삼손이 말하지 않았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하루 동안 5000칼로리 내외로 먹은 것 같더라고. 근데 항상 빌더들의 식단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야채를 거의 먹지 않는데도 괜찮을 수 있는 걸까? 아마 영양제를 진짜 많이 때려 넣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뇌피셜 말고 정말 왜 먹지 않는 건지 구글링 해봤더니 솔직히 야채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매우 적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오픈 빌더일수록 삼손이 말한 것처럼 가능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흡수시켜야 하는데 야채는 칼로리가 굉장히 적고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려지게 만들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어렵다는 거래. 아무튼 오늘 영상에 나온 식품은 별 특별한 건 없지만 몇 개 따라해볼 만한 것들을 찾아서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브로들은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했길 바라면서 오늘의 머스런 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